먹지도 못해. 또 맛을래요. 안녕하셨어요. 오랜만에 뵙습니다. 그래, 너무 잘했죠. 예, 예, 예. 덕분에 잘했습니다. 건강하시죠. 같이 왔습니다. 말씀 많이 들었어요. 추운데, 예, 예. 소설에 대해서 뭐 관심이 많은 것 같고, 그래가지고 뭐 조용한 곳을 찾는다 해서, 그니까 참 이 집을 한 채 구해주고 이런 일이 있었지, 얻어주고. 잘 계셨어요? 예. 아유, 추운데. 많이 변했겠네요. 제가요? 하나도 안 변했네. 처음 봐도 모든 게. 아니, 음성을 들은 게 알겠는데. 아, 어르신, 이거. 고기 사온 거. 저 꼬만 거 있을 때 하는 거 봐. 알겠습니다. 이거 손으로 깎은지도 모르겠다. 먹어도 되나? 먹으라고. 먹으라고? 어. 아우, 배고픈데. 오. 야, 이거 당도가 높을 것 같아. 오. 이거 정말 굉장한데? 오래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다. 녹감이. 이게 진짜 뭐라 해야 되나? 햇빛에 맛있나? 날씨라고는 해야 되나? 따뜻하고. 아이고. 머리가 뻣뻣했어. 너무 맛있어. 뭔가 이제 좀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 것 같아. 근데 어르신 안 추우세요? 어? 안 추우세요? 한삼 드시네요. 요새 꽃밥을 먹어서 그래. 꽃밥을? 꽃밥을 먹어서 그래. 그럼 뭐 그냥 드시는 겁니까? 아니면 이제 활기? 이걸 어떻게 다 혼자 다 먹어? 팔아야 뭐 이걸 다 먹으면 뭐 죽으려고. 그만 먹어라, 좀. 이건 큰 건데, 이거. 감 나가는 거. 아니, 먹어. 아니, 감 나가는 걸 왜 먹어? 뭐, 저거 감 없는 걸. 아니, 가지는 안 하면 돼. 먹고 가는 건데. 내가 첫 번째로 꼽는 고향의 맛은 소고기 뭇국. 적당한 크기로 자른 소고기와 물을 조선 간장을 넣고 달달 볶다가 한 소끔 끓여내면 완성된다. 고춧가루를 풀어야 경상도식 소고기국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. 저 국 끓여줬던 거 기억나세요? 15년 전에? 그 난 기억도 안 나요. 하도 오래돼가지고. 아, 내가 표현하기를 그러니까 이 맛은 내 안쪽에 있는 그 본성을 건드리는 맛이라고. 무엇에 본질이 아주 가까워 그런 맛이었어요. 이게 나중에 공부를 좀 해보니까 간장에 그런 힘이 있대요. 간장 맛이세요. 조금간장에 미역국도 도시 가면 저 소금을 넣어 끓여주는 게 맛이 덜하더라고. 네, 제가 할게. 이게 너무 민폐가 자심합니다.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. 아니 뭐. 몇 년 만에 갑자기 쳐들어와서. 고기 사야 뭐 고기 끓이고 뭐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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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칭 타칭 미식가인 나 성석재를 반하게 한 소고기 뭇국에 막 지은 밥을 함께 먹으면 맛의 본질의 심화함에 맞닥뜨리게 된다. 그래 보란 게 들어. 야, 이거 정말 고향의 맛은 깊은 기억까지 흔들어 깨운다. 겨울에 작업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외롭고 배고프고 춥고 하면 찬바람 불면 이제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왜 그럴까? 고향 생각이. 예, 고향 음식 생각이. 밥 드릴까? 아니요, 밥은 됐고 국을 제가 다 먹겠습니다. 아, 한 그릇 더 먹겠습니다. 혹시 이거 괜찮습니까? 모질하는 거 아닌가? 아니, 안 모질해. 맛을 아는가 보다. 아,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아유, 오늘 식사 너무 잘했습니다. 정말. 이거 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이 아저씨는 이 소설을 써서 말을 잘하는데 저는 이거는 그림으로 그리라면 내가 잘 그리겠는데 이 맛을 그림으로 건강하시고 시간이 예. 바빠서 놀다 갈 시간도 없는데 내가 첫 장편 소설을 썼던 작업실은 허허벌판이 됐다. 허나 그때의 고민과 설렘은 지금까지 가슴에 남아있다. 여기는 뭐 성선생이 너무 센 기운을 받아가 버리는 바람에 밭이 되어버리는 건데. 생각하면 여기가 나한테는 내 소설의 내 고향이나 마찬가지다. 아... 처음 소설 여기 쓴다니까. 밤새 무엇인가를 끄적거렸지만 영 아니다 싶을 때